저번에 해봐서 그럴까? 알아서 잘 섞는 헤롤드. 자, 이거 칠할 거야. Here. 연지 씨의 남동생 넷 중에 둘, 케빈과 헤롤드. 오늘은 두 처남들에게 집 앞 경계석을 칠하도록 한다. 딱히 별일도 아니라서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시키는 한국 매형. 왜냐면 첫째 처남인 케빈이 크리스마스 직전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열심히 키워야 하는 땡그리가 있지만 돈벌이가 막막해진 케빈. 요즘 상황에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케빈은 가족을 데리고 시골로 돌아갈까 깊게 고민 중이다. 일단 그전까지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 매형. 그래서 그냥 챙겨주기보다는 몇 가지 허드렛 일도 시키면서 조금씩 챙겨주려고 한다. 센터 퍼스트. 아메리카 하우스. 아, 아메리카 하우스 갔다 왔어요? 꽃 꽂았네요. 이야, 그 꽃 어디서 났어? 아이고, 길이 잘 보네요. 무슨 말? 오. 아야 뭐 하나 신호바나 말하고 바람이 길린가. 아주 땡그리가 춤꾼이군요. 새해이거나 말거나 솜사탕이와 와이띠에게는 똑같은 하루일 뿐이다.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난리가 난리구만. 와우, 와우. 모두가 바라던 2021년 드디어 시작됐다. 새 집에서 처음으로 맞는 새로운 새해. 땡그리 땡그리.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새참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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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춤쟁이.
2021년 새해 맞이 집에 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캠핑 텐트를 쳐본다. 사실 텐트를 친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에서 온 택배 때문이다. 얼마 전 피나이 아빠가 만든 솔로 스토브가 안쓰러웠는지 구독자분이 한국에서 솔로 스토브를 보내주셨다. 편지도 있어. 해초미 어쨌까니 선물은 다른 구독자분들이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 피나이 아빠 선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즈 캠핑 우드스톱. 와, 한국 거잖아. 와, 진짜 조그맣네. 1차 연소통을 스토브 안에 넣어줍니다. 오, 씨, 대박이잖아. 와우. This one. 텐트 안에 먼저 들어온 잭까니와 오정이. 바빠야 자꾸 바빠야. 새초미와 잭까니가 빠빠라고 부르니 내 이름이 빠빠인 줄 알고 빠빠라고 하는 오정이 귀여우면서도 마음이 불편해진다. 와, 아야야야. 아이고, 땡글이 큰일 날 뻔했네요. 무거운 게 있었다면 크게 다칠 뻔한 땡글이. 아이씨. 아이. 아이고, 정리 누가 이렇게 해놨어요? 잭까니가 이렇게 이쁘게 정리해놨어요, 거꾸로? 드디어 밝혀지는 진실. 잭까니는 신발을 실수로 바꿔 신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된 게 정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아이고, 참 또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었네. 이런 씨. 작은 사이즈인데 엄청난 화력. 불만 바라보면서 새 남자가 멍 때리고 앉아있다. 방에 들어가서 게임이나 하고 싶은 해롤드. 땡그리를 봐야 하지만 매형 눈치 보여서 뭐라도 하려고 나와있는 케빈. 그리고 방관자 피나이 아빠.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고등어야. 왜 신기해요? Is that? 이거 우드 펠렛. 우드. 우드 펠렛? 응. 왜 우드 펠렛?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불멍의 매력에 빠져버린 케빈과 해롤드. 이게 바로 한국의 불맛이다. So what's your plan, Kevin, this year? You're going back Mindanao? You go to Bukit? What you gonna do in there? Place. And then, how about the food? Is there school? Isa? How about Harold? What you gonna do this year? 뭐 한다고? 복싱을 한다고? 많이 바뀌어야 될 거냐? 대책 없는 해롤드. 진심인지 농담인지 복싱을 한다고 한다. 처남들을 지켜보고 있자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한국 매형. 오늘도 이렇게 세부의 하루가 간다.